안녕하세요. 송중의 전영민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제가 방송을 하나 해볼까 합니다. 저 다름이 아니고 저 토시 좀 키고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제가 구멍질을 사오게 되면은 이렇게 한번 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좁쌀을 얼마짜리 쓰고 수중지 매도를 쓰고 그래 하죠. 나무된 소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지는 프라세트링으로 지금 대가 있는 소재입니다. 요지는 프라세트링이 대가 있는 소재구에 이 소재고 여러분들 지금 정상적으로 보이시죠? 이거는 완전한 불량입니다. 저도 이거 한 며칠 전에 샀거든요. 완전한 불량입니다. 저도 끝들로 봐서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무 지장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이렇게 바로 씌웠을 때 다 한 대 보십시오. 뭐가 안 떨어지죠? 그렇죠? 자, 까꿀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까꿀로 하도 뭐가 안 떨어지죠. 그 수수께끼를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 옆에 물통을 잠시 내려놓고 하기 이전에 이거 안에 있는 거를 여러분들께 보이기 전에 제가 이 구멍지 만드는 회사는 제발 정신 좀 차려주세요. 이 구멍지 만드는 회사는 정신을 좀 차려주십시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자 돌리도 뭐가 안 나옵니다. 그쵸? 자 또 쪽바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돌리는데 또 아무것도 안 나오죠 여러분들. 자, 저 위에 보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 회사 내에서는 찌를 좀 바로 만들었죠. 바로 좀 만들어 주세요. 저 같은 사람인데는 이거를 몸속입니다. 왜 불량품을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묻고 싶습니다. 왜 불량품을 만듭니까? 회사에서는 이거 내가 껍데기를 버리고 지금 없는데 버리고 없습니다. 그런데 이 껍데기만 있었더라면은 그 회사에다가 내가 전화를 걸든지 전화를 걸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 안에 있는 거를 수수께끼로 한다 그랬는데 지금부터 그 수수께끼를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안에 있는 거는 나무로 된 소재고요. 요거는 프라세트링으로 되어 있는 소재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를 확인을 하기 전에 제가 스피커에다가 이거를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단대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소리가 들리십니까? 통을 옆에다가 좀 내려놓겠습니다. 저 물통을 잠시 내려놓고요. 왜 내가 이거 회사에다가 지적을 하는지, 여러분들 회사에서 관련해 있고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 안에서 이렇게 물이 나옵니다. 지금 오른쪽 편에 이렇게 물이 나왔거든요. 자, 왼편에도, 왼쪽에도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아래으로. 여러분들 보시게 된다면은 찌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시게 된다면 아직까지 물을 안 닦겠습니다. 자, 안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그래도 여러분들 안에는 아직까지 물이 남아가 있습니다. 한번 소리를 한번 해볼게요. 들리나요? 자, 이렇게 이게 찝니까? 낚시전에서는 제가 없습니다. 낚시점에서는 제가 없습니다. 그거는 물건을 받기 때문에 공장에서 직접 들어온 거를 받기 때문에 물건을 받기 때문에 낚시점에서는 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공장에서 이거 바로 만들어 주십시오. 진짜 아니나 다를까 저 낚시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이때까지 바깥에서 깨지 가지고 제가 사용을 했으면 바깥에서 깨지고 이러는 것 같으면 요런 영상 안 합니다.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요거는 지금 바깥에 자체 내에는 금이 간 데가 없습니다. 금이 간 데가 없어요. 요 위에 구멍에서 물이 들어오든지 요 밑에 구멍에서 물이 들어간다든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저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앞에 그 구멍지대로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사용을 하지 말아라고 제가 올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나무로, 이거는 지금 완전한 나무로 소재를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완전한 나무 소재거든요. 이 나무 소재입니다. 이 나무 소재 같으면은 수정지도 나무 소재로 되어 있는 그런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돈 좀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플라스틱은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하면은 우리 막대지 쓰는 그 순간 수정이라고 있죠. 순간 수정을 요런 데다가 구멍지에다가 섭니다. 잘못됐다 하는 건 아닙니다. 막대지에는 순간 수정을 써주는 게 좋고요. 구멍지에는 나무 소재로 되어 있는 것을 써주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플라스틱 이걸로, 지금 요거는 나무 소재인데, 예, 요거는 나무 소재고, 요거는 플라스틱 내가 있는 거는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께 구입을 여러분들 못 사겠는 이야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십시오. 오늘 이렇게 물이 이렇게 저 앞에 요 구멍 안에서 물이 이렇게 나왔는데, 자, 또 나오고요. 자, 불어서, 자, 또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이 가격이 흐려가지고 이 가격이 흐려서 뭐 구입을 하겠다 하면은 구입을 뭐 못하게는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데 요 바깥에서는 지금 깨진 게 없어요. 요 아무 때나 만취 봐도 여러분들 뭐 아무 때나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완전한 이거를 지금 한번 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 여러분들. 자, 살짝 제가 여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타나. 이거는 바로 지금 내려갑니다. 바닥에. 이거는 지금 바로 내려갑니다. 자, 여러분들 담대 보십시오. 자, 데이죠. 데이는 소리가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래도 입질을 구입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인데 먹고 싶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이 영상에서 끝까지 보시게 된다면은 이해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또 다른 영상을, 좋은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